아이구야. 오, 그래. 얼굴이 그냥 딱 기억나네, 우리. 어? 그때 같이 안 나왔지? 네, 혼자 나왔어. 나왔지? 네, 네, 네. 그래. 야, 너무 뭐 기억이 나시는 분이라서 조회수가 1,300만 정도 되는. 너 같은 장인만 있으면 결혼을 한 세 번은 했을 거야. 할머니. 추적들을 싸고 있네, 진짜로. 네 마음대로 임마. 왜 왔어, 여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말이 되는 얘기니, 그게? 어?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 보살님 오셨습니까? 다시 왔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유, 이거 정화 시켜야 되겠네. 이야, 너무 뭐 기억이 나시는 분이라서. 그래, 뭐 봤던 사람이지. 귀신 본다. 우리 뒤에 나 동자 있고. 귀신 본다. 우리 뒤에 나 동자 있고. 자꾸 이제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뭘 물어봐? 미래? 기운을 조금 느끼고 있어. 아, 진짜? 뭐가 보여? 사람 형체의 모습에 이제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 거랑 귀신 보이는 거랑 색깔이 좀 차이가 있나? 귀신은 저를 쳐다봐요.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자. 너 아프거나 이러진 않고 뭐 신경이 전혀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 넌 저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신념이나 이런 거? 근데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어? 크리스천이야? 네. 조회수가 1,300만 정도 되는. 네. 아, 가장 높은 기록을 만나서. 그래도 물어봐.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아, 네. 자, 이름이? 김용민입니다. 38입니다. 38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회사도 이제 계속 다니고 있고. 부업으로 그때 이제 장모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상담을 이제 부업으로. 아, 부업으로? 네, 이제 저녁 때 이제 한두 팀 이제 하는데. 아, 지금도 많이 오, 손님? 아, 네, 많이 와요. 와, 괜찮네. 그때도 결혼을 했었었나? 아니요, 안 했어요. 지금 미혼이지 아직도? 어, 결혼했습니다. 아, 그 방송 이후에? 네, 방송. 아, 여기만 나왔다. 우리 방송이 나왔다 가면 다 결혼. 야, 용미야, 너 우리 방송이 너 결혼하는데 도움이 됐어, 안 됐어? 어, 많이 도움 됐죠. 그래, 이렇다니까. 아, 어때? 그때보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 게 이제는 뭐 사람이 갑자기 또 사그러들일 수도 있고, 근데 요즘도 계속 그냥. 어, 사실 이게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아, 조금 빠지나? 아니요, 더 늘었어요. 아, 늘었어. 오, 네. 염력 이게. 왜냐면 잠재져 있던 것들이 다 막 그냥 튀어나오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럴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서 정말. 계속 하다 보니까 보이잖아. 계속 얼굴을, 사람을 막 하루에 우리가 열매 팀씩 보고 이러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겠다. 뭐 대충 짐작 가는 게 이제 예전보다는 좀 많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용민이는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인데 본격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활성화가 된 거다. 요즘에 뭐 용민이 뭐 고민 있었다는 고민들?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죠. 저는 이제 사람을 도우려고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심리 상담 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심리학적으로도 되게 많이 이제 접목시켜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꼭 그러신 분들이 와요. 어, 내 재물은 그리고 이제 미래는 어떻지. 근데 무당은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알리고 싶어서. 그러면 사람들 봐주면서 뭐 신기했던 뭐, 뭐 아, 이런 게 있나 막 그런 거 있잖아. 에피소드. 이제 뭐 임원 호출도 이제 회사에서 온 적이 있고. 아,
이번 방에 온통 귀신이라 그러지. 나가게 하면 그 자리에 앉지 그랬어. 자기 뒤에 이제 뭐가 있냐. 아... 이제 그런 거 많이 이제 물어보시고. 아니 혹시 회사 인사팀 같은 데서 연락 안 왔어? 인사 한번 하자고. 아니 왜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그 뭐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한참 있었어요. 신입사원 뽑을 때 거기 한 명 앉아가지고 계속 그 저기 뭐야 체크를 이렇게 했다라고. 네, 어.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장난으로 물어본 적은 있고. 아.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의 원래 이제 운명이잖아요. 아. 그 인생을 제가 예 네, 제가 이 사람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냥 장난으로 좀 이제 물어본 적은 있는데 에이 그런 거 안 본다 얘기한 적은 그래. 있죠. 예. 다른 거는 그 제가 이제 상담하기 이제 초기 때 되게 껄렁껄렁하게 왔어요. 어떤 남자가 네가 얼마나 맞추나 하면서 그 자세도 조금 껄렁껄렁하게 책상이 있는데 막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네가 뭘 알아? 라는 표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저도 이제 조금 화가 나서 필기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옆에 여자가 자꾸 본인 쳐다보고 있네요. 목에 되게 반점이 많다. 검은색 반점이 많다. 그러니까 그 상담자가 갑자기 조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생김새를 말해봐라. 그래서 긴 생머리에 갈색 생머리에 약간 목에 반점, 검은색 반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얼굴 모양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자세를 고쳐잡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자친구를 조금 이제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거죠. 이 사람이? 네. 이제 형을 다 받고 나온 거죠. 반점이 뭐야 그럼? 찔린 자국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따라다니는구나. 아. 엇보지. 엄청 울고 갔어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엄청 울고 갔고 그런 적도 있고. 신비한 일들이 진짜로 그런 게 있어. 와.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그때랑 우리가 지금 장소를 바꿨거든? 네. 우리 그때도 뭐 여기 뒤에 어디 뭐 매달려 있다라고? 매달려 있는 건 아니고 네, 서 있다. 지금 이 안에도 보여? 저기 저 여자분 카운터 뒤에 옆에. 카운터 뒤에 있다. 옆에 있다고요? 네. 90인 옆에요? 네. 여자예요 남자예요? 두 분 다 남자예요. 남자가. 옆에 남자 두 분 있대요. 여기 진짜 여기도 있나? 여기 없는 거 막 찾으려고는 하지 마. 여기는 없어요. 어휴, 여기가 좋은 통과구나. 근데 털을 보는 건 아닌데. 아니 귀신이 없다는 거는 뭐 되게 좋아요. 좋은 거지. 그 응민아 이제 응민 왔으니까 물어볼게. 그때 막 얘기해 줄 때 우리가 충격도 많이 받았고 많이 놀랬던 부분이 있거든. 붙어다니는 게 있잖아. 그게 뭐 수호령이 있잖아. 그때 예. 우리한테도 얘기했거든. 나한테도 누가 있다. 우리 쪽도 뭐 보이는 게 있어. 그냥 문득 우리 대충 진짜로 괜찮아냐? 장훈님은 뒤에 두 분이 계시고요. 저는요? 남자분인데 선비 같이 이렇게 말끔한 근데 파란색 도포를 입고 있어요. 파란색 도포를 입고 떠날 때도 있어 아니면 늘 붙어 있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나 바뀌었나? 그때 나한테 동장과 누가 있다는 것 같은데. 아니 선비요. 선비가 있어 지금? 원래 선비였습니다. 원래 선비였어? 네. 가셨어? 손을 잡아야지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래? 선배님이 저 주위에 이렇게 선배님 있으셨다는데. 수근님 뭐 결정해야 될 게 있으세요? 되게 정확. 요즘 고민이 많아요. 내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 계신 수호령은 그대로인데 옷 색깔이 바뀌었어요. 연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엄청 되게 밝아졌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선배님이요? 네. 왜 밝아지신 거지? 왜 밝아지신 거지? 선생님,
소련이 바뀔 때는 뭔가 이제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몸이 고쳐지거나 이럴 때 조금 바뀌었어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약간 뭐 대운을 탄다. 뭐 그럴 때 조금 되게 좋아지죠. 나는 뭐 그때 있다 그랬어. 나는 뭐 누가 있었지? 두 명이가 있다 그랬는데. 여자 두 분 계신데 한 분. 아, 인기남이라니까. 야, 부럽다 난 선비인데 끝까지 달고 다니는 분한테. 아니 할머니. 아니 근데 그분들이 어쩌다고 그랬지 그때는? 그냥 지켜주시는. 아, 지켜주시는 분들이. 그럼 나 지금 바뀔 수도 있어. 나도 봐야 돼? 네. 진짜. 바로 이기시네.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세요? 우리 할머니. 그대로인데. 형은 늘 평범한가 보다.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느낌 계속 들어요. 네, 여기 걱정이 많아요.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면 집이 좀 우환이 있고 어머니가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거기다 우리 집 저 화장실 천정이 지금 아니 그런 얘기하지. 물이 새가지고. 그거는 종교적으로 어떻게 그건 안 돼. 아이고 근데 뭐 할머니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장모님 기운도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용민이도. 용민이도 건강관리 좀 잘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치? 네. 너도 보인다 나한테. 생각을 해봐. 아침에 회사 일을 다 보고 원래는 그럼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 한 시간 이상 뭐 두세 시간을 지금 또 다른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완전히 이게 확 그 체력이 소모가 될 거지. 할머니 당 떨어지신 것 같아가지고. 챙겨드려. 근데 그쪽이 할머니가 맞아요. 맞잖아. 나 본다니까. 50대 50인데 일로 손을 뻗잖아. 50대 50. 나 손을 뻗잖아. 미쳐버리겠다니까 요즘에. 걱정 없게 좀 해주세요 할머니. 예,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중요한 거는 용민이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힘드신 분들 오시면은 그냥 뭐 방향 제시해주고 그렇지. 고민을 들어주고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보이는데 얘기해주는 거고. 또 우리 용민이가 크리스찬이에요. 아. 그리고 얘는 이제 심리학을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 설정하고 또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또 그렇게 같이 상담을 하는 이런 영역인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정통 무속인과 그 길과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앞으로 용민이를 찾아가실 분이 있으면 너무 재물운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물어보지 말고 그냥 본인의 어떤 지금 걱정이나 뭐 고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좀 해소가 되고 그래, 풀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되는데 그걸 너무 가가지고 막 뭐 내가 뭐 결혼하겠어 뭘 맞춰라 뭐 이런 대학 들어가겠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네 마지막 질문이야. 그냥 네 생각을 얘기해. 용민이가 봤을 때 우리 보살이 네 앞으로 이대로 뭐 어떻게 계속 갈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딱 마무리 질 것 같은지 한번 그런 거 있잖아 기운이 롱런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중간에 뭐 사람은 안 바뀌겠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다. 왜냐하면 두 분 다 너무 책임감이 강해요. 네. 생각보다 강해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 그래. 자, 용민이의 미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20방 기어 얘기해줘라. 이야. 신혼여행 잘 못 갔다 왔지? 네, 맞아요. 다 안다니까. 너도 영적인 게 있지만 야 나는 피가 영적이야. 태어날 때부터.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비행기 탈 일이 있다.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도 뭐 진정이 됐고 하니까 이제 그때 못 갔던 신혼여행 조만간에 아주 좋은 데로 잘 갔다 온다 그랬지. 자리가 어디니? 비즈니스야.
앞쪽이잖아. 어, 좋은 거 좌석에 타서 간다. 하여튼 다행이네. 다행인 게 어,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 1,300만이라는 많은 분들이 맞아요. 용민이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도 선녀가 얘기한 것처럼 직장도 포기 안 하고 네. 정말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갖고 있는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사실을 본인의 또 그 길을 아주 정확하게 그치. 잘 찾아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보기도 좋고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잘하길 잘 살길 바랄게. 네. 감사합니다 진짜. 조심히 들어가고. 홍원 씨가 마치시니 어때요? 너무 소름 돋았어요. 네, 정말 엄청 소름 돋았어요. 네. 외국으로 신혼여행 정말 제대로 나가보고 싶어요. 더욱 진솔한 대화와 상담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어보살 영원하라. 귀남 용민 올림.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